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5장 CEB 바이블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절 보시면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 천국은 is like 뭐뭐 같다. What happened one night when 10 girls took their oil lamps?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밤에 열 소녀들이 그들의 기름 램프를 가지러 갔을 때 and went to a wedding. 결혼식에 갔고요. 그리고 to meet the groom,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five of the girls, 다섯 소녀들은 were foolish, 자, 어리석고 and five were wise, five girls가 생략됐겠죠? 다섯 소녀들은 wise하다, 현명합니다. 자, the foolish ones, 어리석은 소녀들은 그들의 램프를 가져갔어요. 그러나 no extra oil, extra는 여분의 이런 뜻이죠. 여분의 오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the ones who were wise. 자, 현명한 그 소녀들은 took along extra oil for their lamps. 그들의 램프를 위해서 여분의 오일을 가져왔습니다. 자, the groom was late arriving. 자, 신랑이 늦게 도착하고 the girls became drowsy and fell asleep. 소녀들이 졸리게 되었고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Then in the middle of the night, 자, 그날 밤 한밤중에 middle, someone shouted, 누군가 외쳤습니다. Here's the groom, 여기 신랑이 있다. Come to meet him, 그를 만나러 와라. 자, when the girls got up, 소녀가 일어나고 started getting their lamps ready, 그들의 램프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The foolish ones, 어리석은 그런 소녀들은 said to the others, 다른 소녀들, 그 지혜로운 소녀들이 말했습니다. Let us have some of your oil. 자, 우리가 너의 기름을 좀 가지자. Our lamps are going out. 자, 우리의 등이 going out 되어 있다. 꺼져가고 있다. The girls who were wise. 자, 여기까지가 주어문입니다. 꿈이에요. 그 지혜로운 그 소녀들은 대답했습니다. There's not enough oil. 자, enough, 충분한 오일이 있지 않다. For all of us, 우리들에게도 go and buy some for yourself. 가서 너희를 위해서 좀 사라. While the foolish girls were on their way. 자, on their 하면 가는 중인데요. 그 어리석은 소녀들이 get, 오일을 사러 가는 겁니다. 기름을 사러 가는 그 도중에 어리석은 도중에 중에 groom arrived. 자, 사러 가는 도중에 이제 groom이 신랑이 도착했다는 거죠. The girls, 자, who were ready, 이미 준비가 된그 소녀들, 지혜로운 소녀들이겠죠. Went into the wedding, 자,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And the doors were closed. 자, 문이 닫히고요. Later, the other girls returned and shouted. 후에 다른 소녀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다른 소녀들은 이제 어리석은 소녀들이겠죠. 돌아와서 외쳤습니다. Sir, sir. 자, 선생님, 선생님. Open the door first.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세요. But the groom replied. 그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I don't even know you. 나는 너희를 도대체 모른다. So my disciples. 그래서 나의 제자들아. Always be ready. 항상 준비해라. You don't know the day or the time. 자,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 시를. When all this will happen. 이 모든 것이 일어날 때를. 보시면, The kingdom is also like. 그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 또한 뭐와 같다. 일어나는 거, what happened. When a way. 그한 사람이 갔을 때 어떤, 그리고 그는 put In charge of 하면은 뭘 책임을 맡기는 겁니다. 그의 three servants에게, 세 종에게,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자, 이렇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The man knew what each servant could do. 자, 그 사람은 압니다. 와디아를. 이렇게. 주어동사. 와디아가 뭐냐면 각 종이 할수 있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handed. 자, hand가 명사는 손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건네주는 겁니다. 5,000 coins를 5,000개의 동전을, 5,000개의 코인을 줬습니다. 첫 번째 종, to the first servant에게, 2,000 코인을, to the second에게, 두 번째 종에게 주고, and 1,000, 1,000개의 동전을, 마지막 세 번째
서번트에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자, 에스네스 하면 뭐 하자마자인데요. 자, 그 사람이 had gone 가자마자 servant with 5,000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 종은 자,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를 보면 되겠죠. 그것들을 동전을 뭘 사용했냐면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정보를 보겠네요. 뭐 벌기 뭐 하기 위해서 원하면 돈을 벌다죠. 5,000도 뭐 5,000개의 동전을 더 벌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동전을 자, 그 서번 그종 2,000개의 동전을 갖고 있는 그 종도 did 했습니다. 했다는 것은 이제 사용했다는 거죠. 유스 등 같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벌었어요. 2,000개 이상을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서번 그종 어떤 종이냐면은 1,000개의 동전을 갖고 있는 그 종은 dog 하면은 이 dig의 이제 과거입니다. 파다 이거죠. 홀을 하나 팠어요. 구덩이를 하나 파고 그리고 hid는 hide의 과거입니다. 그의 그 주인의 돈을 그 땅에다가 hid, hide 묻었다는 것은 묻었다는 거죠. 자, sometime later 얼마 후에 the master of those servants 그 주인의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던 그는 그들을 불렀어요. Colin, 그리고 ask 물었습니다. What they had done with his money. 자, 그들이 그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물었어요. The servant who had been given 5,000 coin. 자, 5,000개의 동전을 그 had been given이니까 이제 수동이 됐죠. 받은 거죠. 주다지만 been given 받았던 그 종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뭐 함께 5,000개를 더 가져왔어요. 그가 번 것을 더 가져온 거죠. 그가 벌었던 그 5,000개를 더 가져왔습니다. 자,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so you gave me 5,001. 당신은 나에게 5,000개의 동전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 have on 벌었다는 거죠. 5,000개를 더 벌었습니다. 2, 3절 보시면 wonderful his master replied. 자, 놀랍다. 그의 종은 주인은 말했습니다. You are good and faithful servant.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I left you in charge of only a little. 자, left in charge of 똑같죠? 작은 것에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I will put in charge of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Come and share in my happiness. 와서 내 행복에 동참하자. The servant who had been given 1,000 coin, 자, 한 달란트 전 1,000개의 코인을 받은 그 종은 그때 와서 말했습니다. Sir, I know that you are hard to get along with. 예, 선생님, 나는 압니다. 데디아를. 당신은 하드하다. 이제 하드가 이제 딱딱한, 뭐, 완고한, 굳은 이런 뜻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Get along with. 지내기에, 같이 지내기에 굳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You harvest. 자, 이 harvest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주어 동사로. 당신은, 이제, harvest는 수확, 추수하는 겁니다. 수확합니다. 와디아를. You don't plant. 플랜트는 이제 식물을 심는 건데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그리고 gather crops. 곡물을 또 모읍니다. You haven't scattered seed. 씨죠. 씨를 뿌리지 않은 그곳에서 수확을 거둡니다. I was frightened. 그래서 나는 두렵습니다. And went out. 그래서 나가서 hid your money. 자, 하이드의 과거였죠. 너의 당신의 돈을 숨겼습니다. 땅에다가. Here is the every single coin. 그 바로 한 동전, 바로 그 동전이 그 여기에 다 일일이 모든 동전이 1,000개니까요. Every single coin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The master of the servant.
그러니까 주인의 종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You are lazy. 약간 you are good and lazy란 말이 나왔었죠. 게으른. 아, 너는 게으르고. And good for nothing. 이제 good for nothing은 쓸모없는, 변변치 못한 그런 사람이구나. You know that, yeah. 너는 안다, 데디아를. 나는 수확한다, 와디아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그 수확을 하는지를, 거두는지를, 너는 안다. You could have. At least 하면 적어도란 말인데요. 너는 할수 있었다 이거죠. Could have put은 이제 어디 맡기는 건데, 내 돈을 은행에다가 in the bank에 맡길 수 있었다. 그래서 소대의 결과입니다. I could have earned. 나는 벌수 있었다 이거죠. Could have PP. 그것에 대해서 interest를, 자, interest는 관심, 이익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흥미, 여기서는 이제 이자라는 뜻으로. 그것에 대한 이자를 벌 수도 있었다. Then the master said, 그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Now your money will be taken away. 자, 이제 너의 돈은 will be taken. 자, 수동으로 됐죠. Take away, 뺏기답니다. 뺏길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will be given 이렇게까지 연결됐어요. 수동으로 주어질 것이다. 누구에게? The servant with a 10,000 coin. 이제 그 10달러한테 되겠죠. 성경으로 우리 개역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 10,000 코인을 갖고 있는 그, 종에게 그것을 주어질 것이다. 자, everyone who has nothing.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will be given 더 주어질 것이고, they will have more than enough. 자, more than enough은 또 충분이라는 뜻입니다. 충분히도 가질 것이다. But 그러나 every will be taken, 뺏길 것이다로부터 those who, those를 보면 사람이라 보면 좋아요. Don't have everything. 어떤 것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뺏길 것이다. You are worthless servant. 너희는 worthless. 아까 그 가치 없는 건 뜻인데요. worth 가치고 less가 부정이죠. 너는 그 무익한 종이다. 가치 없는 종이다. Will be thrown. 자, 여기도 이제 수동으로 됐어요. throw out의 과거 분사로 being throw out. 어디에 던져질 것이다. into the dark. 자, 어두운 곳으로. 자, dark가 형용사지만 어두운이지만 더 플러스 형용사는 일반 복수 보통 명사, 일반 명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는지 관계 부사가 설명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cry 울 것이고, 그리고 자, once this 하면 이게 이제 일을 갈다는 뜻입니다. 고통 속에서 일을 갈 것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